메디컬 한국어 편지 받기와 병원 통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한의사회 의견을 담당자들에게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민족학교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월 27일 오전 10시 한인타운 3300 윌셔 블러버드에 있는 나성 열린문 교회에서 언어 권리 로스앤젤레스 타운홀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타운홀에는 돈 크나베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연방사회복지국과 카운티 공공사회복지국의 실무자들이 참석해 한국어 통번역 서비스에 대한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메디컬 서류 번역과 병원의 통역 서비스에 대한 타운홀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족학교는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한국어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다면 메디컬 한국어 편지와 병원 통역 서비스의 조기 실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